바다는 늘 그곳에 있다. 언제나 깊이 품어주고 내어주는 바다로 오늘도 은주 씨는 물질을 나간다. 바다의 감정에 따라 겸허해져야 하는 것이 곧 해녀의 삶이다. 진행시켜! 유쾌한 말렙 어촌계장님을 필두로 명랑발랄 MZ 해녀들이 만들어가는 신레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모두 함께 진행시켜! 자, 남원읍 신예리 학교 다녀왔습니다. 신예리에 위치한 특별한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 중인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촌계장이자 해나 프로 엔잠러 김영준 계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예리의 MZ 해녀들인데요. 열띤 회의 중에 다들 표정이 대충 감이 오죠. 아, 저 변에서 어디 가셨는지 보니까. 뭐 반상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해녀 테마 빌리지라고 해녀 콘텐츠를 이용해서 해녀들이 직접 일반인들에게 해녀 문화를 좀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자 담당자들 정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 회의하고. 음식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싱싱한 식재료들로 쿠킹 클래스도 선보입니다. 해녀들이 잡아온 식자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싱싱한 식자재로요? 네. 이미 지난해에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답니다. 그래서 톳하고 두부하고 만든 톳두부 샐러드. 톳두부 샐러드. 그 다음에 네. 하나는 우리 제주바다에서 잡은 돌문어. 돌문어. 돌문어 양배추 쌈을 할 거예요. 돌문어 양배추 쌈.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있네요. 네. Are you ready? 예. 안 된 것 같은데요? Are you ready? Ready! Ready! 예! 예!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 하지만 클래스 구성을 위한 두 분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재료의 특징은 살리되 특별함도 어우러진 어촌계 노하우까지 듬뿍 담았는데요. 쿠킹 클래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초희 해녀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클래스 분위기를 좀 리드도 하셔야 되고 할 텐데 가만히 무거운 수행하는 것처럼 가만히 노리만 하고 계시네요. 원래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분이라 네. 카메라가 없으면 잘하거든. 아, 이 카메라가 있으면 있으니까. 말을 그만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셔가지고 귀에서 피날 네. 때까지 한다니까. 마이크를 빼버릴 수 없고 우리 초희 해녀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해봐. 네. 어떠십니까? 이 컨셉. 여기서도 조용해. 컨셉 회의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자, 그 와중에 완성이 됐어요. 지금. 드디어 해녀 테마 빌리지의 특별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쉽지만 절대 뻔하지 않은 메뉴들. 시식과 피드백이 오가는 가운데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두부고 톳도 있고 견과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외국분들이 왔을 때 이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는 견과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이 비건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혹시라도 뭐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는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신예리 해녀 콘텐츠 기획 출발은 바로 김형준 어촌 계장과 김은주 해녀였는데요. 바쁜 서울 생활을 뒤로 하고 바다가 좋아 시작한 제주살이. 어느덧 귀여 10년 차인 부부는 사라져가는 해녀를 부활시키고 새롭게 이어가보자는 일념하에 다양한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 살면서 남산타워를 안 가봤어요. 63빌딩도 안 가봤어요. 약간 뭐 저희도 한라산을 막 그렇게 많이 가지 않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제주도에서 해녀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고 대표하는 문화고 대표하는 콘텐츠인데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인.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귀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 더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게 벌써 한 8년, 9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막내다 보니까 뭘 하기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젊은 해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제주도 전체에도 젊은 해녀들이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고 하니까 네. 이젠 젊은 해녀들이 무언가 해녀 콘텐츠를 만들려고 막 애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해보아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녀 테마 빌리지에는 물질 체험도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함 한 스푼 더 물속 체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수중 촬영 전문가인 MG 해남 동욱 씨 덕분인데요. 물질 체험 수중 포토그래퍼로 변신해 신비로운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게 시즌이 됐잖아요. 거북이. 대화 내용과 그림에서 짐작하셨나요? 스토리는 하영 해녀가, 그림은 은희 해녀가 담당해 해녀 생활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연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녀들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놓칠 수 없는 깨알 재미까지 잡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어 체험. 이 환상적인 모습이 신예리에서 곧 실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타공인 제주 인어로 불리는 머메이드 다이빙 강사 수지 해녀. 직접 의상도 제작할 만큼 열정이 뜨겁습니다. 신예리의 인어들이 보여도 이제 절대 놀라지 마세요. MG 해녀들의 왕언니 은주 해녀도 바쁘긴 마찬가지. 비즈 공예 실력을 살려 태화 키링을 만드는 클래스를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 치명적인 귀여움과 센스는 못 참죠. 신예리의 새로운 도전. 김형준 어촌 계장님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아이고 이장님. 뭐 바쁘셨어요? 네, 아이고. 아유, 요즘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육지 갔다 오셨대요, 무슨? 금방 왔습니다. 금방 오셨어요? 네. 김철환 신예일이 이장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두 분의 티키타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면 이제 어촌계 전체에 또 전파를 해야죠. 그게 이제 되면 이제 그 내용을 마을에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어촌계하고 우리 마을이 서로의 한 축으로 두 개의 축이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예,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은 마을에도 반가운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삼촌들이 네. 변하셨어요. 어? 어떻게 해요? 제가 막내 때는 약간 시어머니 버전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칭찬 안 하고 네. 인색하시고 야단 많이 치셨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왔을 때는 손주벌이니까 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세요. 와, 우리 삼촌들이 바뀌었네요. 네, 저 할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또 좋아요. 그 부분도 좋아요. 굉장한 순기능인데요. 네. 아, 그리고 일단 MG 해녀들이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센세이션입니다. 네. 네. 신혈이 터줏대감 해녀 삼촌들께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계장님 머리 허용하신 계장님 머리가 좋아. 잘 햄수광 잘 잘라주기 잘 잘해요. 똑똑해가지고 똑똑해. 아찔하지. 뭐가 똑똑해? 머리가 좋으니까네. 사람이 좀 사각사각해서 좋고 야. 모든 면에서 좋아 계장. 부러운 해녀들도 그러니까. 바리바 이제서 부러운 해녀들이 얼마나 고니. 아 계장 보고. 우리 후배 해녀들 물질하는 거 밥수광. 어떤 맛이? 잘해. 뭘 잘해? 고등도 많이 잡고. 우리가 이때까지 물질 해온 뒤 점수들이 그 물질 하는 거 보면 알지. 이 아이는 어떻다. 이 아이는 어떻다. 따라줘. 야. 잘하거든 다. 애기 해녀한테 한마디 부럽소. 애기 해녀 볼게. 애기 해녀. 애기 해녀들랑 고생만 하고 뭐 어쩌나 이왕 온 거 할 수 없잖아. 힘내. 화이팅. 이럴 때 화이팅. 요즘은 화이팅 안 하고 이렇게 손 따라 해볼게. 화이팅. 바다는 항상 위험하니까 열심히 주의해가지고 잘해. 우리 참 우리 이 애기 해녀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제 진짜 착실. 해녀간에 그 우애가 절대 틀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트. 이걸 통해서 좀 어떤 걸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 또 궁금해요. 해녀들의 명맥을 끊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해녀들을 뽑잖아요. 네. 젊은 해녀 양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주 바다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젊은 친구들이 바다에서 수익을 내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녀라는 이름으로 해녀의 컨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해녀 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녀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진심이 이 한마을에 특별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를 유쾌하게 알리는 분들, 신예리 해녀 테마빌리지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